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도시탐험가입니다. 오늘은 동물병원에 왔어요. 여기 보시면 강아지 그림 보이죠? 이게 애견수영장이야. 애견수영장. 강아지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수영도 할 수 있고 놀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장소고요. 여기를 쫙 보시면은 이렇게 전부 다 동물병원입니다. 엄청 큰 규모의 동물병원인데 몇 년 전에, 거의 한 10년 전에 망해가지고 지금은 장사를 안 하는 그런 곳이에요. 보면은 이게 동물병원이랑 쇼핑몰이랑 같이 영업을 했더라고. 가게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한 동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한 동이 더 있거든요. 그리고 주인장 살던 집이랑, 일단은 여기서부터 둘러볼 건데, 보다시피 또 선생들이 많이 왔다 갔는지 전선, 배선 이런 거 다 보러 간다고 엉망진창이 돼 있네. 처음 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유리창 박살난 거 보이시죠? 제가 여기 2년 전에 처음 왔었는데 그때는 이 정도로 박살은 안 나 있었는데. 오, 불이 어둡다. 조명 좀 켜고 가야 될 것 같아. 여기는 동물병원 내부라 가지고 그때 당시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네요. 강아지 사진 보이죠? 애견샵, 애견용품도 팔고 동물병원도 같이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박스 이런 거 다 버려져 있고 곰팡이가 다 버려져 있네. 여기가 사무실로 추정되는 그런 곳이고요. 사무실답게 여러 가지 프린터기, 기계 이런 것 등등등 남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동물 등록증 해가지고 동물 등록하는 그런 카드, 동물 등록 카드도 엄청 많이 남아있고요. 강아지 무슨 강아지 일람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여기에 있네. 여기는 아마 사장이 있었던 그런 사무실이겠죠? 당시에 흔적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통장, 이런 통장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운영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됐는지 경매도 몇 번 갔다가 유찰도 되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부동산 강제 집행 어쩌고 저쩌고 붙어있죠. 여기는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하드디스크인가? 그런 것도 남아있고요. 기타 잡단 서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규모가 꽤 커요. 여기가 시골인데긴 시골인데 부지가 엄청 넓거든요.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다른 분이랑 와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는 별로 꺼질만한 영상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온 거예요. 난로. 어? 왜 이 우자리가 있지? 숙자 아저씨들 여기서 잠자고 그랬나? 난로가 있고요. 겁난다. 조용해서. 브리더 마켓 해가지고 강아지 분양도 하고 그런 장소인가 봐요. 보면은 강아지들 그림 있고 강당인데 엄청 넓어. 여기는 강아지 우리 강아지 아마 여기서 가둬놓고 여기서 놀고 했던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브리더 마켓 해가지고 보이시죠? 대부분 방치가 오래돼가지고 막 악취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런 상태예요.
아우씨, 여기는 엉망이네. 완전 비가 오고 습기가 안 빠져나니까 곰팡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철제도 다 녹슬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강아지 목줄 이런 것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우 악취. 찜내랑 그런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여기가 당시에 여기서 만들어내던 그런 책장인 것 같아요. 강아지 관련, 동물 관련 잡지 같은데 그런 잡지들이 그대로 남아있네. 이거는 케이지가 제법 크다. 대형견 케이지인가 봐.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가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곰팡이 냄새랑 오줌 찌릿내 이런 거.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2층까지 있을 정도면은 규모가 제법 어마어마한 그런 건데. 야, 이 군대에서 쓰던 핫팩 아닙니까? 마이 핫 보온데 핫팩도 이거 군대 혹한기 할 때 이거 하나면은 듬직하죠. 동물병원답게 강아지 못 뛰어내려가게 이런 것도 설치해뒀네. 여기가 2층으로 나가는 곳인 것 같고, 저기도 방이 하나 있고, 여기도 방이 하나 있는데, 강아지 화보집 이런 것도 있네. 강아지 화보집. 귀여운 댕댕이들 화보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사무실로 쓰였던 공간 같아. 건물은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제가 오늘은 안전한 신고 갔거든요. 여러분들 걱정하셔가지고. 튼튼합니다. 안전화. 와, 이 곰돌이형 뭐지? 대충 이런 분위기에요. 증빙 서류 이런 거 있고, 가구 이런 거 버려져 있습니다. 밖에는 저렇게 일반 시골이에요. 시골 공장 있고 골프장 있고 그런 분위기. 여기도 다른 공간 같은데 바닥에 물이 엄청 많아요. 물이 엄청 많이 고여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골프 가방도 있네. 골프 가방. 여기는 카페 아기들 방? 아기 강아지들 모아둔 그런 곳인가 봐. 이상한 청명운 액자, 액자 같은 게 있고요. 가발이 있습니다. 가발 있고, 뭐가 불피웠는지 양초, 이런 양초도 있네. 왜 가발이랑 액자랑 양초가 있는 거지? 근데 가만히 있는데 계속 어디서 쿵쿵 소리가 들려가지고 조금 겁이 나긴 합니다. 어이씨, 미끄러워. 물기 보이시죠? 밟으면 시급합니다. 물기 이런 거. 여기는 주방이었나 봐. 주방이라 가지고 주방 맞나? 이거 보니까 주방 바닥인데 베스로 만들어 두고 여기서 뭐 요리도 하고 그랬던 공간 같기도 해요. 보시면은 각가지 조미료들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겨자, 무슨 햄, 된장 이런 거, 껍데기들 남아 있습니다. 고추장 총통도 그대로 있네. 양주 식초통이랑 이런 것 등등 그대로 남아 있고요. 주방으로 썼던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데 볼만한 곳이 있는지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계단으로 다시 내려가 보죠. 이게 계속 물에서 물이 떨어지는지 쿵쿵 소리가 들립니다. 물이 떨어지면 똑똑하고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쿵쿵하고 들려가지고 조금 겁이 나네요. 낮인데 혼자 오니까 겁난다. 유리창 다 개박살 나겠죠. 아씨 무서워. 낮인데 혼자 오니까, 간만에 혼자 오니까 너무 겁난다. 대충 분위기 이렇고요. 아 영상 여기서 멈춰야겠어. 너무 무서워 얘들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겁나.